이사장님 어떻게 보셨나요? 아, 예. 놀라셨죠? 북한에서 막 쏴가지고요. 이런 일이 없으면 제일 좋겠죠. 근데 그렇게 쉽게 잘 풀릴 것 같으면 몇십 년 동안 안 풀렸겠습니까? 이제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뭐 이러다가 또 잘 될 수도 있겠죠. 근데 제가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에서 대북 정책은 두 종류밖에 없다고 봐요, 저는. 첫 번째는 햇볕 정책이고요. 햇볕 정책을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에 내놓으셨을 때 북한 사람들이 되게 기분 나빠했다고 그래요. 아, 우리가 곰팡이야? 박테리아야? 뭔 햇볕 정책이야? 근데 이제 그런 뜻이 아니었잖아요.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건 이제 알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정서적인 그런 거부감이 없습니다. 북한 쪽에서도. 또 하나는 뭐냐.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가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각자 모두 둘 모두에게 이익되는 일을 해가면서 서로 거리를 좁혀가는 이런 정책이고요. 두 번째는 그냥 북한을 말려 죽이는 정책이에요. 계속 북한하고 대립하면서 북한 무섭다, 무섭지, 무서워야 돼 이러면서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하는 정책이죠. 근데 이거는 정책이 아니죠. 우리나라에서 합리적인 대북 정책은 한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. 이제 지금 그 처음에 햇볕 정책이라고 했던 것을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또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.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도 똑같죠. 똑같습니다. 저는 뭐 다른 정책이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. 예. 그런 점에서 이거 가지고 북한에서 뭐 발사했다고 해가지고 뭐 제가 옮기지 않을게요. 예. 어느 당에서 내놓는 논평들을 보면 혀를 찰 만한 수준이군요. 네. 예, 그거는 그런 소리 하는 거는 제발 잘 되지 마라 이런 마음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. 저는 우리 정부가 김대중 대통령, 노무현 대통령 이어서 지금 12년 동안 12년, 13년째 집권을 하고 있는데요. 이 정책만큼은 흔들림 없이 계속 가야 하고 예. 그리고 북한의 통전부 동무들하고 김정은 위원장한테도 한마디 하고 싶어요. 예. 참 문재인 대통령 좋은 사람이거든요. 이렇게 좋은 분이 대통령하고 있을 때 화끈화끈하게 믿고 한번 해봅시다. 이 얘기 꼭 하고 싶어요. 아. 예.